수유 쪽에 있는 뽀키샵에 왔고요. 네, 여기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 와트박스 5리터? 이거라는 네. 소리겠죠? 그런 것 같아요. 스타벅스 쓰레기통인데 한번 저희가 오늘은 쓰레기 통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요 안에 그리고 열쇠도 9, 10, 11, 12에서 이렇게 캡슐에 랩스, 열쇠가 달려있더라고요. 열쇠 보인다 여기.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4개 9, 10, 11, 12 총 4개가 있어요. 네. 한번 뽑아볼까요? 일단 좀 뽑고 뭐 열쇠 나중에 뭐 대면 도전하고 네,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만원 놓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일단 꿀망이라서 좀 잘 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꿀망은 저희가 젬병인데 큰일 났습니다. 권이가 그렇지 잘 아니에요. 아 예예. 예. 일단 탑이 옆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. 뭐 일단 뽑는 것처럼 하면 크게 옆에 쌓일 것 같은데. 얘 크기가 커가지고 저기요? 오예. 오 이러면 이제 옆에 이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크게 돌아와요. 크게 돌아와서 지우개 있는 부분을 청량해 주는 거죠. 살짝 이렇게 안에 넣고. 아 했나 했나? 괜찮지 않아? 어이. 오케이. 안에 쏙 들어가면서 올라오면. 그거 놓는 거에 걸리는 거 같은데? 이거 껴야 된다. 껴야 돼 무조건? 아 이거 끼기 힘든데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이게 낫다. 아 옆으로? 옆에 끼면 훨씬 낫지 이거. 그래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한 번만 끼자. 잘 낀다. 잘 꼈다. 나이스. 엄청. 오케이 하나 나왔고요. 탑이 없어졌군네. 탑이 없어졌어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싸 쓰레기통 하나 뽑았다. 집에 쓰레기통 하나 생겼고요. 아니면 저걸 좀 끌어오면 저 탑이다. 아니. 얘도 근데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아 근데 얘가 올라가기가 지금 좀 애매할 것 같은데. 그렇지. 열쇠도 밑에 다 보인다. 열쇠도 다 보이네. 올라가기가 애매하긴 하네. 아니면 이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얘를 좀 살짝 옆으로 빼줄까? 뭐 그래도 돼. 그게 나쁘지 않을까. 너무 벽에 붙어 있으면 원래 안 좋거든요, 약간. 밑에 거 들린다. 이 상태에서 지우개 있는 부분 한번 끼워봅시다. 뭐 꿀망은 근데 어차피 끼면 나오니까. 맞아. 상관없긴 한데. 그래도 탑이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. 그쵸, 탑이 있으면 훨씬 좋죠. 이런 큰 애들은 더욱이. 에핑도 똑같잖아.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가야 되는데 한번 아깝네. 일단 쟤를 고쳐야 될 것 같아. 예. 걔가 너무 잘못된 거 같아. 알았어. 얘를 좀 잡아줍시다. 저거는 저희가 해놓은 게 아니니까 네. 저거를 좀 수정하는 것처럼 고쳐야 될 것 같아. 괜찮나? 좀 빼버리죠. 오 밑에 것도 걸렸다. 이게 오히려 낫지 않나? 이렇게 돼 있는 게? 해보자. 옆으로 돼 있는 거? 일단 해보자. 한번 해봅시다. 만 원에 하나 나왔네요, 그래도. 좋은 것 같기도 해. 네. 와, 일자 다시 쏙 들어갔다. 여기 있는 걸 먼저 꺼내. 이게 전략적으로 좋죠. 사실상 보면. 전략적으로. 왜냐면 여기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. 네, 여기서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. 오, 나이스. 좋다. 오, 나이스. 이게. 여기 있는 것도 뽑아버려. 여기까지 탑으로 써버리고 그래. 뒤에 있는 거 쫙쫙 끌어오는 게 낫죠. 네네. 쓰레기통 나이스. 자 옆면 끼면 최고거든요 이게 사실상. 어깨까지 끼면 어깨. 조금 아쉽네. 그렇지. 집게가 많이 구부러져 있긴 한가 보다. 오 나이스. 세 개째 좋습니다. 탑을 확실히 고치니까 훨씬 잘 나오네. 뒤로는 뽑을까 앞으로 끌고 올까. 낀 거 같은데? 꼈다 나이스. 아싸 4개째 잘 나온다. 잠깐만. 야. 조심해. 오케이 좋습니다. 다음에 요것도. 응. 열쇠 뽑는 거는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뭐야 이거? 가볍긴 가볍나. 가볍긴 가볍나 보네요. 잘 나오네. 뒤집기? 시켜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잘 끼우면. 얇게. 얇게. 최대한 얇게. 집게가 뾰족하기 때문에. 그만 눕고 녀석아. 끼이면 나오겠죠? 얘 빼버려야겠다. 어쩔 수 없죠. 옆 다 없어졌으니까. 오 뭐야? 아깝다. 나오는 줄. 집게가 뾰족하긴 한가 보다. 끝까지 끌고 가네. 끝까지 한번 걸리면. 잘 걸리게 하는 거. 렉 걸렸다.
어? 여기 냅두지 않아? 냅두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꺼냅시다. 이거? 얘는 영향 안 받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. 영향 안 받는 아이들을. 오, 잘 먹었다. 어? 놔둘까? 버릴까? 이거 안 버려지지 않나? 지금? 응, 안 버려져. 그렇지. 오케이. 오, 오케이.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뭐 이거 잘 잡으면 거지. 되니까. 네. 어디 있냐 줄게. 그냥 이쪽에 있어. 아니, 모르겠다. 그냥 잡고. 줄만 안 꼬이게. 네. 잘 하면 될 것 같아. 공간이 좀 나와야 되는데. 맞아. 좀 더 깊게, 좀 더 깊게. 어디까지 가? 나쁘지 않은데, 그래도. 아, 이거 이게 두 개밖에 안 걸려가지고. 어, 그래도 오, 그래도 오, 야, 나이스. 오, 오케이. 좋습니다. 뒤에 있는 거? 응, 뒤에 있는 거. 하긴 저것도 걸리면. 어이, 뭐야? 밑에 검은색 들었다. 걸려 그냥 밑에 있는 거. 운 좋게. 아이. 무덕하다. 나도 해보고 싶어. 나도 해보고 싶어. 이제 안 나올 시기인데 해볼래? 아니 뭐 열쇠 해보내잖아.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? 앞에 치워야 될 거야. 앞에 이렇게. 가져가면 월. 앞에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. 자, 규훈이가 이번 한번 해보고 싶대요. 일단 이거 가져가야 돼. 자, 규훈이 차례입니다. 규훈이 지금 약간 어려울 시기긴 한데. 지금 좀 많이 빠져도 이제. 좀 어려울 수도 있죠. 이제는 저 뒤에 있는 검은 색깔. 바로 또 탑 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탑이긴 하지만. 어, 그렇죠. 이렇게 쭉 아이고 약간 아래쪽 지우개 있는 부분. 맞아. 네. 어? 잘 들어갔나? 어 괜찮은 것 같은데. 아 좀 아, 조금 어 약간 흘렀다. 어? 뭔가 남아졌지? 아니. 오케이 오케이 뭐. 앞탑으로 가면 뽑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뽑기 힘들죠. 어? 어? 탑이 나쁘지 않은데? 얘 안 될까? 걔는 내가 탑으로 쓰고 있었던 애인데 뭐 근데 써도 되긴 하는데 너 생각대로 해봐. 괜찮아. 열쇠는 언제 뽑아? 조금만 하나만 더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많이 안 빠졌어. 아 우리 쪽으로 뽑으면 될 것 같아. 응 깎아봐. 아니면 그렇지 그렇게 끌고 오는 거죠. 들어갔다. 잘 들고 왔는데 이거? 근데 이거 버리는 게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죠. 사실 앞으로 오게 하려면. 그렇죠. 아, 뒤로 가긴 했는데. 네. 다시 한 번 더. 잡아. 잡아. 5번 남았습니다, 기회는. 어? 잘 잡았나? 어, 이거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, 그냥 버리는 게 나왔을 텐데. 좀 앞으로 오게 하려면. 열쇠 뭐다. 아, 그래? 파란색 열쇠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또 공이 좀 했는데. 아, 캡슐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겠네요. 도현이 말대로. 아, 어, 맞네. 못 오네. 이걸 공을 뭐 좀 없애거나. 응? 어? 뭐야? 공 타이 걸었다. 오 이거 핵심 까네요. 어이구 아이고 아깝네. 와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일단. 응 걔 앞으로 왔다 그래도. 얘 뽑을 수 있겠네. 아 안돼. 어 왜? 아 그냥 잡으려고. 어. 아이고 그냥 했으니 아깝다. 그러게, 그냥 아 할까 그냥 할까 그랬어 방금. 나쁘지 않았어 라인도. 아 이거는 버렸어야 되는데. 아 별수가 아닌데. 야 얘가 하고 싶은 거야. 알았어. 걔는 안 나오는 라인이죠. 다 썼다 기계. 열쇠하자. 어. 열쇠를 하려고 여기서.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교연이 말대로 한번 해보죠. 저는 하나 정도 딱 더 뽑았으면 좋긴 할 것 같거든요. 그래도. 이거를? 어. 조금 많잖아 지금 양이. 그냥 열쇠 해봐. 너 생각대로 해도 돼. 검은색 쓰레기통. 네. 봐봐. 나 6개나 뽑았어. 아 그래? 6. 오 근데 많이 뽑긴 했네. 뭐 6개 정도면 이게 뭐 핵 노이드이긴 하지만 그냥 특이한 뽑기라서만 해봤는데 열쇠 뽑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. 그렇긴 하긴 하다. 이거 결국에는 사실상 탑보다는 이제 지우개가 매달렸기 때문에 요리조리로 뽑아야 되는데 쉽진 않죠. 그래도 일단 6개나 네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근데 저거 스티커 2개 안에 들어있다는 건 뭐지?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.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